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요. 저는 생기부 할 때 교나봉사, 사회봉사 이런 걸 특별 교육을 며칠 이렇게 안 하고 몇 시간 이렇게 했어요. 시간제로. 방과 후에 니네들이 알아서요. 아니면 교내 봉사 시키면 선생님들이 쫓아다니면서 감독해야 돼요. 그 애가 곤란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곤란해요. 그래서 믿지 말자. 교내 봉사 학교에서만 할 이유가 없다. 학교를 위한 봉사. 집에서 해도 돼. 어디서 하든 학교를 위한 봉사. 이렇게 좀 몇 가지 기술적인 거 좀 바꿔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또 선동위원회도 반가워해 하지 마. 선동위원들 이렇게 보시면 무슨 요일 몇십 교씩 뛰는 날 있어. 그날 잡아 그냥. 그러면 교칙위반 다 올려 다. 그래야 이게 학교가 좀 이렇게 꼬대가 좀 생겨. 그리고 교권을 교사의 권리, 교사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교사의 권리하고 학생의 권리하고 자꾸 부딪히는 걸로 생각합니다. 교권이라는 건 뭐냐?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교권은 신성 불가침이에요. 이것을 건드리면 교육이 일어나지 않잖아요. 학교의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. 이런 것도 애들한테 제가 설명해 주시죠.